우리는 이에 조선이 독립국임과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선언한다. 우리나라는 독립국이고, 그러니까 너네가 간섭할 일이 아니고, 우리 조선인은 자주민이니까 우리가 주인이다. 우린 주권자들이다. 너네가 건들지 마라. 와가지고 뭐 근대화를 시켰네, 뭘 해줬네 하는 거는 지들이 수탈해 가기 좋게 우리나라를 발전시킨 거죠. 예. 수탈해 가기 좋게. 이 도둑이요, 옆집 괜찮다는데 우리 집 문제는 우리가 해결하겠다는데 밀고 들어가서 아니야, 우리가 도와줄게. 힘으로 밀고 들어가 가지고 또 가족들 일부한테 뇌물 주고 밀고 들어가서 가보니까 집이 형편이 없어요. 그래서 이 옆집 우리 집으로 여기 있는 것들을 가져가려니까 뭐 시설이 필요해요. 비대도 없어요. 비대도 깔고 뭐도 깔고 뭐 이렇게 연결하는 담도 뚫고 연결하는 뭐 레일도 깔고 이래 놓으면 여기가 근대화됐다고 말할 수 있죠. 결과만 놓고 보면. 근데 어차피 그거는 조선이 독립국이고 조선인이 자주민임을 무시한 결과입니다. 거기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, 일본이. 그런데 한국인 중에요. 그때 근대화되지 않았냐라고 주장하는 정신 나간 사람들이 있어요.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믿고 거르시길 바라고. 일본으로 하여금 자연스럽고 합리적이며 올바르고 떳떳한 큰 원칙으로, 즉 양심 세상으로 돌아가게 하고자 함인 것이다. 그러니까 너네 위해서도 이렇게 하는 거야. 우리가 독립국이라고 외치는 거는 일본 너네를 위해서기도 한 거야.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가요, 이안부 문제를, 이안부 협의한 거를 파기하라고 주장하는 건요, 일본을 위해서기도 합니다. 일본을 위해서기도 해요. 똑같은 논리로. 일본 언제까지 그 사기꾼 나라로 살 거야? 반성하고 양심 안에서 광명 찾아야지 일본이 앞으로 당당하게 양심 국가로서 전 세계에 그 위상을 드러낼 수 있지. 지금 위안부 하나 지금 최근에 영상도 공개되고 그랬죠. 미군이 찍은 영상도 나왔죠. 잔인한 그 위안부 총살해버리고 한 이런 걸 보면서도 그거를 사죄를 못하는 그 마음은요, 정신이 썩었습니다. 건강하지 않은 나라예요. 정신 나간 나라고요. 소시오패스 국가예요. 일본 계속 그렇게 살 거냐는 거예요. 우리 그 얘기를 해야 돼요. 일본이 스스로 바로잡게 도와야 됩니다. 일본인 스스로 바로잡게. 저 지난 대선 때 부산 소녀상 앞에 가서 그 앞에 일본 대사관 있죠. 거기다 제가 마이크 잡고 외쳤던 게 기억나요. 일본 전국에 소녀상을 설치하고 참배하라. 사죄하라. 온 국민이 사죄하라. 돈보다 일단 그거부터 하라. 진심을 보이라는 거죠. 사죄의 진심을 보이면 서로 끝나요. 그러면 양심은 모든 걸 치유해 줍니다. 그럼 이두 나라의 미래가 있는 거예요. 밝은 미래가 있는 거예요. 그런데요, 아, 그 일본과 한국 간에 자꾸 미래를 어둡게 한다고 소녀상 이런 거 없애라고 합니다. 뭔가 좀 잘못됐죠. 논리가 한참 잘못됐는데요. 그 논리 따라가다 보면 그럴싸해요. 아, 잘 지내려고 하는데 자꾸 과거를 꺼내. 그런 잘 지냄이라는 게 그게 지금 미투 운동에서 고발되는 그런 사람들의 잘 지냄이죠. 나그 여자랑 잘 지내왔는데 뭘잘 지내와요. 그 여자는 죽으려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데. 이게 이런 망상이죠. 자기 혼자. 강자가 생각하는 좋은 만남, 평화. 강자가 생각하는 평화. 다 엉터리입니다. 약자가 풀려야지. 피해자의 한이 풀려야지 그게 풀린 거죠. 그 피해자 한 풀려는 노력이라도 해봤냐는 거예요. 노력 자체도 안 해보고서 왜잘 지내자는데 아직까지 그 용서를 안 받아들여. 용서도 안 해놓고. 왜 네만 마음 풀면 되는데 왜안 풀어? 그게 다 똑같지 않나요? 갑질은 다 똑같아요. 근본이 나조차고 남 짓밟자는 거거든요. 갑질이라는 건 양심의 반대, 비양심.